이제 하자면 뇌 속에 우리 지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뇌 그 세포막과 수초를 형성하는 게 바로 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세포막과 수초가 이렇게 유연하게 잘 기능을 해야 뇌가 사실 그 머리가 좋고 또 집중력도 기억력도 좋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뇌세포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는 보통 이제 우리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으로 꼭 이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뭐 물고기, 생선, 뭐 연어나 청어나 고등어 뭐 그런데 이제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또 이제 생선 별로 잘 못 드시는 채식주의자 분들은 들기름 같은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이 있어서 들기름을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해 주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 왜 어린 아이들 5세 미만 아이들 이렇게 아까 따님을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하셨는데 네. 5세 미만에는 지방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30~50%가 지방으로 이제 에너지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보다는 그냥 일반 지방을 네. 있는 그냥 일반 우유를 먹이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뭐 아이를 위해서 사는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싸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 다이어트 할 때 하세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네, 왜 네. 아이 때는 이렇게 손바닥만큼 고기를 먹여라. 네. 그죠? 살코기를 먹여라. 네, 네. 이게 단백질에 관한 얘기인데 아이들은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뭐 단백질은 모든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백질하면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뭐 아까 금방 VCR에서도 콩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그래도 뭐니 해도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 질 좋은 단백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미노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뇌세포 합성이 라든지 뇌 회로를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상당히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예, 동물성 단백질 많이 섭취시키십시오. 아이들한테. 네. 네. 아니 그 맛있는 고기를 정말 안 먹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 사골국을 먹여라, 곰국을 먹여라 그렇죠. 이러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뼈 튼튼해진다 이러시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근데 이제 뭐 뼈 튼튼해지고 뭐 단백질도 들어있죠. 네. 그렇지만 사골국물이나 곰국에는 나쁜 영양소도 꽤 있어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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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좋지 않은 지방, 맞아요. 포화지방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골국물, 네. 곰국 좋다고 너무 그것만 먹이면 아이가 순식간에 비만이 될 수 있고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단백을 공급시키고 싶을 때는 저단백 또는 중저지방에 해당하는 그런 그 어육류를 골라서 네. 조금씩 매 끼니마다 너무 많이씩 먹는 거라기보다는요. 지방이니까 적거나 좀 중간 정도 되는 그 육류, 어류를 골라서 닭가슴살 뭐 네, 이런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살코기. 네, 살코기를 좀 네, 골라서 될 수 있으면 네, 지방이 없도록 돼지고기보다는 뭐 소고기 정도를 조금씩 너무 많이 먹이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네, 모든 고기는 또 지방이 다 들어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야, 이제 우리가 건강한 그 뇌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이제 잘 적어놔야 됩니다. 저희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어떻게 먹이냐 그런 것들이 궁금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음식 자체에서 띄는 자연스러운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 자연스러운 색깔을 골고루 그 섞어서 식단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빨간색을 띠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색깔도 파프리카, 아까 노란 파프리카 있었지만 빨간 토마토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쇠고기, 홍합, 그리고 주황색은 뭐 늙은 호박 같은 거,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또 뭐 된장, 청국장. 아까 따님을 뭐 그런 그 청국장 같은 거 많이 먹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초록 색깔인 그런 여러 가지의 야채들, 시금치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우, 안 먹어요.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섞어서 먹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남색에 해당하는 거는 고등어, 올리브, 그리고 보라색 가지. 저는 가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 가지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여버릇하면 상당히 가지가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골고루 색깔을 무지개 빛깔로 만들어서 식단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재료들을 가지고 네. 맛있는 아이들이 잘 먹는 그런 상을 한번 차려봐야 될 텐데 네. 장상경 씨가 좀 도움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먼저 밥을 지으실 때는요. 네. 콩밥을 지으신 상태에서 네. 단호박 안에 넣고 전자레인지 네. 살짝 돌려주시면 단호박 밥이 완성이 되세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생 단호박에다가 그렇죠. 콩밥을 네, 콩밥을 넣고 전자레인지는 네. 얼마나 돌려요? 전자레인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돌리시면 2~3분. 어, 짧네요. 네. 네. 그러시고 이제 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청국장을 주로 먹이기 때문에 청국장. 아이가 청국장을 네. 먹어요. 그럼요. 청국장도 계속 먹이다 보면 네. 아이들이 그 맛을 알게 돼요. 이 엄마 청국장 해주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로. 아이가.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네. 파프리카는 날것으로 드시는 게 좋으신데요. 뭐 소스에 특정 소스에 버무리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에 살짝 찍어 먹는 정도로 먹고 있고요. 아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는 살짝 네. 데치신 다음에 네. 양념해서 드시는 방법으로. 양념이요? 네. 네. 브로콜리. 네. 저 철분이 있다 그랬죠? 그러시고 네. 고등어는 구워서 올리시는 게 네, 좋으시고요. 고등어는 그냥 구우면 되는 네. 거고요. 가지나물은. 네. 가지를 이제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신 상태에서 참기름이랑 소금에 살짝 버무리셔서 드시면 좋으시거든요. 가지를 먹어야 네. 되겠군요. 어, 가지는 또 몇 분 정도 돌려야 돼요? 가지는 1분 정도만 돌리셔도 살짝 익어요. 네. 아, 그렇군요.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은 이제 골고루는 아닙니다. 한번 되면 일주일, 2주일 쭉 먹고 끝장을 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이거 요 정도 식단이면 아주 훌륭한 건가요? 아, 네, 네, 아주 훌륭한데요. 무지개 빛깔이네요. 아, 네. 선생님, 뇌에 네, 좋은 맞네요. 음식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데 네. 그 아까 그 설탕 같은 느낌, 그 단 것이 뭐 포도당에서 이제 뇌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 같은 선입견은 약간 설탕 많이 먹지 마! 뭐 치아도 안 좋고 뭐 이런데 두뇌에 좀 안 좋거나 좀 안 좋은 음식들도 좀 있겠죠. 알려주시죠. 네. 예. 뭐 대부분은 음식들이 다 두뇌에 좋고 영양 성분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이 뭐 가공된 단순당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들,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식품 첨가물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연구자들은 식품 첨가물이 ADHD도 일으키고 알러지